시나리오를 완성했다며 소편을 향한 열심을 드러냈는데요. 수익 결과 앞에 모든 미래는 허망하게 사라졌죠. 이것이 데이트한 작품의 마지막 슬픔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데이트한을 슬프게 한 작품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튤립 파동을 소재로 다룬 영화 튤립피버입니다. 튤립피버는 영화 속보다 바깥의 이야기가 더욱 놀랐습니다. 먼저 영화는 1999년 저명의 소설을 각색해 제작되었습니다. 원작 소설의 싹을 알아본 한 영화 제작자는 출간도 되지 않은 출판 과정에서 영화 판권을 구매했는데요. 판권을 산 영화인은 바로 영화계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였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신은 제작자로, 작품을 연출할 감독으로는 존 매든을 고용했고, 배우로는 주드로와 키이라 나이틀리를 캐스팅했습니다. 제작은 출시 들어가기 거의 직전까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촬영이 시작되기 바로 며칠 전 영국 영화 세금 규정 문제가 불거지며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했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죠.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4년 판권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닌 하비 와인스타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혹시 그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물으신다면 네 맞습니다. 성범죄자 하비 와인스타인이죠. 하지만 당시는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때였고 감독은 천일의 스캔들을 연출한 저스틴 체드윅으로 확정되었으며 탄탄한 원작을 바탕으로 두고 제작되니 작품 자체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데이드 안은 하비 와인스타인이 판권을 구매하기 전 제작사 파라마운트 피처스와 협의해 먼저 합류했다고 하네요. 판권 구매부터 실제 영화 개봉까지 약 15년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영화는 무사히 제작돼 개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좋은 소재를 제대로 아우르지 못했다는 호평을 들으며 흥행에 크게 실패했죠. 2,500만 달러의 제작 예산을 투입한 반면 전체 수익은 92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부터 발레리안 튤립 피버까지 흥행에 참패한 작품이 필모그래피에 3개나 연달아 생겨서일까요? 안을 영화에서 보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네이버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원티드 킬러라는 영화가 튤립 피버 다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또한 흥행에 실패했는지 2019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도 다운로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배우에게 있어 연기력만 중요한 대목 중 하나로 작품을 고르는 눈을 꼽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개인적인 작품 고르는 안목을 의심하는 분도 계실 듯한데요. 요즘 할리우드 영화는 제작 시스템상 감독과 제작사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하니. The funeral scene. How many of you were at? Who was at the funeral? This is how bad it is for me. I was told it was a wedding. 영화 흥행과 작품성에 있어 연기력과 안목.